그것이 성공률이 가장 높고요. 하지만 좀 일적으로 어떻게 좀 컨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뒷공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김현석 선수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적구의 두께가, 지금 비켜치기 시도를 안 하네요. 저거는 뒤돌리기로 직접 성공했습니다. 첫 이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깨를 풀겸 강한 스트로크로 지금 뒤돌려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시원하게 출발하는 네. 김현석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뱅크샷이 많이 나온다면 김현석 선수에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뱅크샷이 좀뭐 배치가 그날에 좀 서줘야 치는 건데 또 너무 난발해도 좋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 대전. 익숙하게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깊숙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회전이, 좁혀가야죠. 조금 길었어요. 살짝 빠져나가는 김현석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의도대로 길게 지금 대회전을 시도했거든요. 자, 지금 김현석 선수가 힘까지 약간은 죽여놨어요.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까지 회전이 살아줍니다. 최원준 선수입니다. 1978년생, 이번 시즌 16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었는데요. 키스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만납니다. 안 만났군요. 첫 공격 뱅크샷으로 시작했었던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빨간 공이 지금 수구가 붙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좀그 분리를 시킬 때 두께까지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비껴치기. 회전이 네, 정확하게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김현석 선수가 이제 시즌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어요. 2승 2패. 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1차 대회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회전. 노란 공잘 피해갔고요. 자, 쭉 돌았어. 좋습니다. 성공. 초반 기선제압에 조금씩 성공하고 있는 김현석 선수군요. 자, 지금 일적구를 좀 얇게 설정을 했어요. 지금 일적구가 두꺼웠을 때는 일적구와 이적구에 좀 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얇은 두께로 잘 끌어줬고요. 자, 앞돌려치기. 길게 갑니다. 자, 돌아서 각도가 형성이 될까요? 각도가 좁혀지지 않고 자,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좀 베테랑 같이 지금 확률적으로 좀한번 빠졌을 때 다음 한 바퀴 더 돌아서 득점에 성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한 힘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2차 대항까지 생각을 했었던 공격이군요. 그렇죠. 길게 나가는 김현석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회전량을 약간 잡아서 세워치기. 자, 누가 빠르나요? 누가 빠르나요? 잘 들어갑니다. 대공이 빠르게 먼저 지나가면서 성공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 최원준 선수가 또 이런 세워치기, 앞돌려치기 이런 종류의 공들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거든요. 최원준 선수가 이제 6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아마 최원준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을 텐데,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박수를 받으면서 좀 뭐 동호인들이나 뭐 드림 투어 선수, 챌린지 투어 선수들한테 약간 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선수죠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뱅크샷이 나오면서 3대 3. 아 각도가 좁은 각이었는데 정말 수구 컨트롤이 괜찮았고요 지금. 아 눈매가 매섭습니다. 네. 뱅크샷 비율은 20.8%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타율은 8.7%를 기록 중입니다. 돌려치기 직접 시도합니다. 네, 정확하죠? 좋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최원준. 자, 한 번 더 모이나요? 일단 공을 모아놨어요. 자, 모였지만 긴 각도로 지금 출발을 시켜야 돼요. 연속 4득점을 기록 중인 최원준 선수입니다. 네, 템포도 굉장히 좋고요. 자, 긴 각도를. 아, 이게 약간 길었던 모양이군요. 흰 공은 맞고 빠져나갑니다. 이 공격은 아쉬운데요. 네, 긴 각도 출발이라 3쿠션에서 회전 받는 양이 조금 더 많아요. 그만큼 길어졌네요. 자, 지금 빨간 공 비켜치기 짧게. 내 공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회전량도 약간은 줄여졌고요. 네. 아, 역회전까지 좋습니다. 지금 김영석 선수는 지금 계속 말하면서 당구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럴 수 있죠. 예. 침묵을 지키면서 아주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회전량 조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뒤돌려치기가 양쪽으로 나왔지만 약간은 두 개 다 좀 까다롭습니다. 아오, 그러스가 나왔어요. 넘어가나요? 맞았습니다. 아, 럭키스 샷이 나왔군요. 아, 럭키스 샷이네요. 행운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자, 지금 이게 지금 키스를 빼는 두께를 사용했을 때 저 틈 사이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께를 좀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키스가 나면서 또 득점이 됐습니다. 경기 운이 있는 것 같죠?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강하게 한번 치나요? 아,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자, 그럼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빠져나갑니다. 2득점을 보태면서 김현석 선수가 5대4로 앞서갑니다. 자, 역회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아, 공이 또 밀림이 강했네요. 코너쪽으로 휘어지면서 들어가는군요. 네. 자, 지금 더블 쿠션 직접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나요? 위험한데요. 네. 지금 약간 게임 초반이다 보니까 두 선수의 신경전이 있어요. 네, 쉬운 공을 주진 않겠다 하는 신경전이 좀 보이고요. 네. 자, 더블 쿠션을 시도했었던 최원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두 쿠션으로 한 번도 이제 단 쿠션을 맞추지 못하고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 형식으로 3뱅크 샷. 지금 노란 공이 맞아도 득점 확률이 있거든요. 주특기인 뱅크 샷이 나오지 않는군요. 첫 번째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딱 1세트에서 뱅크샷이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좀 잘 풀리겠다. 원뱅크, 투뱅크보다는 쓰리뱅크가 성공이 됐을 때 그 테이블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3뱅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세트.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공격하는 최원준. 조금 회전이 길어요. 많이 실렸어요. 지금 출발할 때 약간 좀 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회전이 약간은 좀 실렸습니다, 지금. 최원준 선수가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 좀 손해를 보는 케이스네요. 네. 실망한 표정의 최원준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번 공은 정말 놓치기 싫었던 포지션이었었네요. 네. 자, 키스를 제거를 해서, 네, 되돌려치기. 두껍게 처리. 키스, 들어갔습니다. 럭키스 샷이 두 번이나. 네. 지금 저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키스 두 번이 나왔는데, 네, 두 번 다 득점이 됐어요. 지금 약간 좀 스트로크 할 때 부자연스러웠어요. 네, 최원준 선수도 잘 받아줍니다. 자, 이거 그쵸, 갑자기 퀴즈를... 당구 시합을 하다가 휴질 연습을 하시네요. 어깨를 풀어주는 거죠. 뒤돌리기. 네, 좋아요. 정확합니다. 행운을 잘 살리면서 1세트 리드해 가고 있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초반에 뭐 정신 없을 거예요. 뭐. 그렇죠. 좀 약간 지금 행운의 샷도 두 번이나 나오고 긴장감도 약간 있기 때문에 1세트는 뭐 저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3뱅크를 약간 내공에 커브를 이용해서 길게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은 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길어집니까? 노란 공 맞고 잘 꺾였네요. 정확합니다. 역시 뱅크샷을 잘 칩니다. 지난 경기에서 12개의 뱅크샷을 터트린, 한 경기에 12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잘 안 나오는 일이죠. 그렇지만 5세트까지 간 게 아니라 3세트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2개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많이 시도한 거예요. 자, 예민한 옆 돌려치기. 자, 두꺼운 두께를 옆 돌리기도 방향 좋습니다. 득점. 아, 좋네요. 첫 장타가 터졌습니다. 5득점. 자, 초반 흐름은 지금 김현석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내공 컨트롤 굉장히 좋았어요. 키스 빼는 두께도 굉장히 네, 좋았고요. 포지션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깨가 어느 정도는 아까 좀 예비 휴질 연습을 하고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공도 네, 모여 있네요. 예쁘게 모였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90. 휴질 연습도 들어가죠. 저거 유행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잘 안 풀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부드럽게 3뱅크샷. 이거 또 들어갑니다. 뱅크샷을 정말 잘 칩니다. 뱅크샷 두 개째. 지난 경기는 52.2% 뱅크샷 비율입니다. 전체 득점의 52.2%란 얘기죠? 그렇죠. 24점이거든요. 네. 앞돌려치기 대전. 자, 두께를 좋아요. 정말 오늘 잘 맞춰내는군요. 네. 지금 일적구를 좀 지금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을 때 키스가 있었거든요. 키스도 정말 잘 제거했고요. 하단당점으로. 좋네요. 속도감도 아주 좋았고요. 14점으로 세트 포인트입니다. 코너 짧게 돌고 마무리. 1세트라 그런지 약간 좀 타격감으로
지금 약간 승부를 보는 느낌이고요. 지금 어깨를 좀 풀기 위한. 아, 근데 득점력까지 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런 10점이 터지면서 1세트 15-4. 자, 김현석 선수의 출발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행운의 득점까지 섞이면서 1세트를 승리하게 되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